오늘이 수아베 세 번째 옵니다. 이 수아베 성인은 말이죠. 수아베 중심가 들어가기 전에 풍경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언덕들을 다 개간했어요. 한국이 치면 산, 야산 정도 될 거예요. 이게 다 거의 다 그냥 개간해서 저게 다 포도밭이에요, 포도밭. 오늘은 수아베 성에 저기가 성 안에서도 예전에 중세 봉건사에 갔거든요. 영주가 살았던 그곳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샤오뚜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이탈리아 베네토주 베로나 관할 지역 내에 있는 수아베라는 성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성은 중세시대 성으로서 10세기 후반에 지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1375년 그쯤부터 정식적으로 사람들 역사 기록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곳을 사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영주가 사는 성 안에 구경도 했고요. 내용이 아주 세세하게 담겨 있어서 내용도 깁니다. 어쨌든 아주 잘 가꿔져 있고요. 안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규모가 큽니다. 그럼 같이 가볼까요? 수압에 업로드한 영상이 너무 길어서 세 편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저기 수압의 성이 보이죠? 이곳에 포도주로 유명합니다. 이곳이 포도주는 수확철이라서 여기 상징물로 예쁘게 하트해서 포도 달아놨네요. 사진 찍으라고 해놨나 봐요. 포토존. 포도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알갱이가, 청포도가 큰게 있고요. 이렇게 작은 게 있어요. 보통 그 알맹이 큰 것은 따블라, 이제 식사 후, 식사 전 이렇게 그때 먹는 거고요. 이렇게 알맹이가 자라요. 이래 작은 거, 이걸 이제 와인 만드는 거죠. 화이트 와인이에요, 그러면. 벌써 달아놓은 지좀 오래됐는 것 같아요. 이파리가 이제 좀 말라서요. 바스락바스락 소리 나네요. 그러면 수압의 성 구경 한번 가볼까요? Let's go! 수압의 성문 입구입니다. 여기 보면요. 유럽연합기가 푸른색 천색 있죠? 유럽연합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앞에 보는 게 베네토주 깃발이에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기 그 바로 옆에 있는 거는 이탈리아 국기죠. 성이 아주 귀엽고 예뻐요. 그러면 성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문 안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 안에 들어가면 이제 시티즌이에요. 성 안에 이제 주민들이란 뜻이죠. 성은 저기 산 꼭대기에 따로 있어요. 거기는 영주가 살았던 곳이죠. 성문 앞에 조형물도 있네요. 말. 실제 달리는 말이면 타고 한번 뛰어보고 싶어요. 바람이
지금 좀 약해서 제 깃발이 베네토 깃발이 잘 안 보입니다. 휙 안 꼈어요. 움직여봤는데 안 보여요. 수아뱅이는 좀 잘 비교적 잘 가꿔져 있어요. 아니 잘 가꿔져 있어요. 예쁘게 비교적이 아니고요. 잘 가꿔져 있어요. 저기 주차장은 보니까 한 시간까지 무료예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예, 그때는요, 1시간까지 모르고, 그 외 시간은 아마 그냥, 시간 제한 없이 그냥 세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성문 앞에요. 이 조그만 이 공간은 예전에는 사람들 다녔던 곳이죠. 그리고 이게 큰 넓은 공간은 예전에 마차 다녔던 길이고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차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막혀 있어요. 다른 곳으로. 아, 저기 있죠. 저기 조그만하게 로타리 만들어 놨어요. 네, 성 안에 주민은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그러니까 저쪽에도, 쌍방울 다 들어가시네요. 예, 차들은 현재 이렇게 옆으로 문을 만들어서, 성문이 보니까 많아요. 세 군데는 네 개가 있네요. 뚫려져 있어요. 이 안에도 제법, 예, 상업지역이에요. 이제 성문 안에는. 성 안에는. 저기 입구에도 포도 달아서 하트 놨는데, 여기 성문에도 달아놨어요. 보니까 트랙터도 막 바쁘게 지나가고 있어요. 포도 수확했는 트랙터. 지금 이제 문은 없어졌어요. 문은 제거하고 그냥 개방돼 있는데. 저기 오르타 베로나 세콜로 14세기 그러니까 이 지역은 베로나 이제 관할 지역에 속하는 거죠. 베로나와 비첸사가 같이 인접하고 있거든요. 그래 한때 또 다른 동네 보면 비석 하나를 두고 비석 건너가면 이제 베로나 비석 지나가 이제 그 다음 비석 앞면과 뒷면 이래서 베로나가 되고 비첸사가 되고 관할 지역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치열하게 이제 싸웠다는 거죠.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땅을 이제 뺏기 위해서. 네, 그러면, 예, 성 안에 동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포도 보이세요? 와, 이렇게, 이 포도가, 이게 있잖아요. 이게 레드초토라고 있어요. 그 뭔가면, 포도를 바로 수확해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는 일반 우리가 아는 와인이죠. 화이트 와인이나 레드 와인 되는데요. 그게 아니고 저렇게 공중에 매달아 놨잖아요. 비 안 맞게 그러면서 통풍되면서 자연 건조, 그러니까 생포도와 금포도 중간쯤 되도록 그 상태가 돼서 이제 와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이름이 레초또라고 부르는데요. 다이어트 와인이 되고 이제 아주 당도가 높아요. 참 달짝지근하거든요. 네, 비싸기는 많이 비싸요. 일반 포도주보다 한 3배 뭐 가격 좀 같던가 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싸요. 이만큼 이제 수분이 증발하니까 포도양이 줄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은 올라가겠죠. 많이 안 노니까. 네, 이게 성문이에요. 네, 저게 이제 포도 짜던 기계였나 봐요. 한번 가볼까요? 이게 만지지는 말라고 적혀 있어요. Si prega di non toccare. 예, 만지지 마세요. Please don't touch. 와, 이 포도 짜는 기계가 이렇게 대단해요. 크기가 상당해요, 보니까. 이게 말하자면 우리 예전에 맷돌 있잖아요. 그 콩 같은 거 갈 때 위에다 넣고, 그 다음 손잡이 뱅글뱅글 돌리면, 그 어투구니, 맷돌 손잡이 어투구니라고 하기도 한다고 뭐 그러던데요. 궁궐 꼭대기에 잡상들도 어처구니다 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유래가 뭐 그렇다 이러는데요. 뭐 두 가지 설이 있다고 뭐 그럽니다. 이 손잡이 보세요. 이게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서요 저까지 한 1.5m는 충분히 되겠어요. 이 손잡이가요. 이래서 아마 말 사람이 돌리기는 힘들겠죠. 이게 연결해서 연자방아나 뭐 이런 거 보면 소나 이런데 소나 말 이런 동물들 당나귀도 해당될까요? 그래서 끌도록 막 이렇게 돌리게 했잖아요. 그죠? 그거 같아요. 사람이 돌리기에는 이게 상당히 이게 기계가 상당히 크고 무거워요.
아마 소나 말 뭐 그런 힘센 동물들 등에 매게 해서 이렇게 돌리던 그거였던 것 같아요. 상당해요. 규모가 커요. 이 높이는요, 제 가슴팍까지 올라오고요. 이 높이는요, 아 만지지 말아주세요. 이 높이는 그렇고요. 저 위까지 올라가면요, 저까지 올라가면 한 190cm 나 나오겠어요. 이게 상표 이거나. 와 멋져요. 이 빙빙 돌리면 이제 이 아래로 이제 포도즙이 이제 떨어지는 뭐 그런 거겠죠. 아 있네요. 이게 혼파져 있죠. 그러니까 이게 즙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맷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전체 생김새가 이래요. 자 위에서 포도를 넣고요. 뱅글뱅글 돌리면 이 사이사이 이제 포도즙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모이고요. 아 이게 구멍 보이죠? 이 구멍을 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와 상당해요. 이 무슨 나무를 만들었을까요? 상당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예, 포도즙 짜는 기계를 지나왔어요. 지나오면요. 예, 여전히 성, 이제 저는 이제 성 안에 이제 바로 들여놓는 거예요. 수압에. 아, 저기, 성 광경이에요. 수압에. 보이세요? 아, 이렇게 생겼어요. 예, 전경 항공사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 여기가 산꼭대기에 있는 이제 성이고요. 예, 성둘레예요. 제가 들어왔던 공간은 보아하니까 이 부분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현재 딱 여기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는 대형 사진이에요. 아, 되게 포도들. 네, 조금 더 이제 발치 이제 조금 더 멀리 나왔어요. 아, 그래서 탑 위에 무슨 수레도 올려져 있고요. 아, 역광 완전 역광이 잘 안 보여요. 화면에서 보이나 모르겠네요. 네, 수레가 있어요. 있고요. 아 보니까 성 중간 중간에 문이 있었지. 아까 밖에서 세 군데 있었죠. 차들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예, 성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성 안에 동네예요. 여기는 성 안에 동네고 바들도 있고요, 레스토랑도 있고 뭐. 예, 그래요.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아 여기 깐티나 소치알레 이거 뭔가면요 공동 깐티나. 깐티나 뭐 포도주 저장고를 말하죠. 깐티나 와인 저장고예요. 깐티나. 예, 다시 전체 한 바퀴. 예, 볼 것 같으면요 이래요 풍경. 어요. 아 정말 사변은 관리를 잘했어요. 아 정말 예뻐요. 예, 그러면 갑니다. 여기는 자유 이동이 되는. 네, 사람들이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짜오! 피아체레! 어, 뭘? 짜오, 짜오! 고맙다! 씨! 웰컴! 그라치에, 땡큐! How do you do? Oh, fine, thank you! 짜오, 짜오! How do you do? 아, 오랜만에 듣던 말이라서.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이래잖아요. How do you do? Yeah. How do you do? 짜오 짜오. 아하 영어로 오랜만에 썼더니 아이고 미안해요.
저 아저씨들은 화면에 넣기를 바라서 자진해서 얼굴을 들이내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담았어요. 아, 예쁘죠? 베란다 예뻐요. 한 바퀴. 네, 제자리에서 한 바퀴. 예, 다시 올라갑니다. 아, 이 집도 예뻐요. 아, 실제로 뭐 상당히 예쁜데 화면에는 별로 예쁘게 안 나와요. 실제 정말 예뻐요. 여기 보면요, 카르톨레리아 되죠. 이거는 학용품점이에요. 저기 파니피초, 저기는요 빵가게, 빵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파니피초, 예, 빵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이에요. 여기 피라고 적혀져. 이거는 빨개죠. 예, 주차장을 의미하는데요. 보면 저 피 아래 뭐 눈금까지 표시했죠. 저거는 차 안에 그 시계 모양의 디스크를 하거든요. 그걸 들으면서요, 자기가 도착한 시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언제쯤 언제 도착했다는 거지. 일 서짓고 오라 되죠. 운 오라, 한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한 시간까지는 무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 지금 포도 수확철이라 해서 그런지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네. 코로나 19 전인 것 같으면 더 이제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시간인데요. 많이 모여서 얘기하고 뭐 그런, 예, 여기 사람들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여기 깐티나 개별 이제 개인 깐티나 얘기는 이제 포도주 이제 만들어서 판매하니까 이렇게 가면 구입할 수 있겠죠. 깐티나 디 카스텔로, 카스텔로가 성이거든요. 델 한 뭐 DL 그래서 성의 깐티나, 그러니까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깐티나 중에 한 곳인데 이름은 저렇게 지은 것 같아요. 가게들 아주 예쁘게 잘 단장 잘 해놨어요. 트라토리아 하면요, 레스토랑보다는 약간 좀 급이 나는데요. 그래도 음식은 아주 좋고요. 음식 좋고 가격 싸고,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음식점이라고 보면 돼요. 예뻐요. 뭐 봐. 아, 오케이. 짜오. 짜오 짜오. 짜오 짜오. 그라체. 자주시도도 영상에 넣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넣어 줬어요. 아, 이 발음 정말 어려워요. 조엘레리아, 예, 귀금속점이라는 뜻인데요. 정말 조엘레리아. 보세요, 몸이 조엘레리아 겹쳐 있잖아요, 그죠? 조엘레리아. 몸이 네 개 겹쳐 있는 거 저 어떻게 발음을 정말 쉽지 않아요. 예. 이게 뭐냐? 그래서 센스 운을 깨나지, 그러면 일방통행이란 뜻이에요. 살짝 보면요. 렌티 아 콘타토, 이러면 컨택트 렌즈란 뜻이죠. 렌티 아 콘타토.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아, 라 보테가 델 비노 디 수아베, 포도주 와인 판매소 뭐 이런데요. 보테가 하면 작은 가게를 뜻합니다. 영업시간 적혀있네요. 오전 10시에서 19시 30분까지. 궁금해지네요. 와인하는 분들 와서 한번 구입해보세요. 살짝 입고 그냥 살짝 한번 구경해보면요. 아, 저게 다 와인이에요. 아, 수아베. 수아베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이죠. 수아베 생산 와인들이에요. 나중에 갈 때 한 병 구입해볼까요? 예쁘죠? 이게 가격도 적어놨어요. 근데 가격은 제가 넣진 않겠어요. 복대가 지나오면요,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성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요, 성 안에 교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요. 영주가 사는 성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상업, 상업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전에는 뭐, 하여튼, 신혼계급 인구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사람들 살고요. 큰 차가, 아주 큰 차가 딱 들어오는 바람에 풍경이 조금 그래요. 이 건물도 옆에, 그러니까 교회가 이게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방금 옆에 교회도 있고요. 저 맞은편에 교회도 있고요. 저 문들의 저의 특색이 베네치아 방식인 거. 양식. 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이제 사람 안 사는가? 네, 아주 큰 교회가 있고요. 이게 새 교회 같아요. 그리고, 저기 이제 오래된 교회 같고요. 저기 있죠? 이정표가 있어요. 보면요. 카스텔로 해놨죠. 성가로면 이제, 오른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직진은 뭔지 다시 좀 더 가까이 가봐야 알겠어요. 아, 가까이 와보니까 카스텔로 하면 성인데, 성으로 가려면, 걸어서 가려면, 사람이 이제 도보로 갈 것 같으면, 여기 오른쪽 편으로 가라, 이 말이고요. 차로 갈 것 같으면 직진해서 가라, 이 뜻입니다. 아, 교회 예쁘죠? 여기 보세요. 이 건물, 이게 발코니라고 하나요? 이것도요. 보면 양식이 저렇게, 아, 꽃 모양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저거는 아주 솜씨가 좋아요. 만들 수 있어요. 보아하니까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사람이 안 사는지, 닫혀있어요. 닫혀있고. 이 발코니도 상당히 오래됐는데, 손 안 보고 저러난 거 보니까. 이런 데는 건물 같은 것도 함부로 보수 못해요. 꽃문에, 예, 행정관청에서 허락을 해줘야 돼요. 그 색깔도 시내 같은 경우는, 도시 같은 경우는 자기들 마음대로 못 치라고요. 지정해준, 집집마다 지정해주는 색을 칠해야 돼요. 도시 경관 같이 주위 이제 어울리도록 이제 한다고 그런 거죠. 예, 드디어 큰 차가 나갔어요. 아, 그래서 이 위에서 보면요. 이런 풍경이에요. 저 성문 있는 데는 이런 풍경이에요. 이게 새로운 새 건물의 교회고요. 이거 보니까요. 예전 오래된 교회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성으로 갈 거거든요. 그래서 걸어서 갈 거라서 저는 이쪽으로 갑니다. 네, 이 아주 아름다운 이 건물과 교회. 네, 새 저기 계단 같이 돼 있는데, 네, 저쪽으로 해서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오래된 교회. 근데 교회가,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예전에 이게, 교회를 다른 건물로 쓰는 것 같더라고. 아, 예쁜데. 상당히 예뻐요. 교회 앞에서요. 오래된 교회 앞에서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밴드시 해놨죠. 그 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길로 이제 걸어서 한번 가볼 거예요. 저기 성 보이죠? 아, 저 예전에 이제 차길로 가는 길로 가봤는데요. 이 걸어서 가는 이 길은 이제 처음 가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기도 또 그 모양새가 교회 같아 보이는데요. 여기는 이제 예술품도 전시한다고 뭐 이렇게 안내를 해놨어요. Mostra d'arte, 아, 예술 전시, 뭐 이 뜻인데요. 예술품 전시 이 뜻인데. 문을 잠금 잠겼어요.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흔들리죠, 화면이. 그냥 걸어가겠습니다. 중간에 쉬어서 가라고 돌로 벤치도 만들어져 있어요. 아, 저기 또 있어요. 벤치 있고요. 돌벤치 있고. 이 집인데 뜯지 않고 담쟁이들이 점등을 했어요. 사람은 살지 않은 집이고요. 아, 이 돌길 보세요. 하나하나 이거 다 땅에다 돌을 심은 거잖아요. 표면은 몇 개 안 올라와 보이는데요. 실제 깊이는 이게 한 50m 정도씩 이렇게 세로로 뾰족한 그런 걸 모처럼 이렇게 박아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진 거겠죠. 아, 중간중간에 벤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것도 이 담 안쪽이 누군가의 집이었어요, 보니까. 아까 저기가 집 모양이었잖아요. 검은 고양이 보이세요? 짜오! 안녕! 네, 다시 갑니다. 저 옆으로 눈 돌리고, 에어포드 밭이 있어요. 아, 좀 달려있어야지. 아, 시원합니다. 그늘져서. 조금 더 걸어왔어요. 아주 성 보여요. 보세요. 아까 담벽 있었죠? 그 담벽이고요. 저기 아래 보면요. 저기 이제 성, 예전에 기억으로 더듬어보면 저기 성문 닫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시요. 네, 계속 갑니다. 아, 무화과 보이고요. 이렇게 막아 놓은 걸로 보니까요. 이게 제 개인 사유지 같아 보여요. 아, 이 옆에 딱 이러면요. 편말인데 Castello Scaligero Entrata 그러면 이제 입구란 말이거든요. 성 이름인가 봐요. 스칼리제로. 여기는요, 개인 집이고요. 조금 전에 조그마한 문이 있었잖아요. 저기, 보이세요? 출구 있어요. 아, 여기 보니까요, 개인 집이 아니고, 성 들어가는 입구라고 적혀 있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나 봐요. 보이세요? 한번 가볼까요? 아, 여기서부터는 마스크 쓰라고 그러네요. 일단 마스크 쓰고. 아, 성 너무 예뻤어요. 들어오니까 Castello Scaligero. 아, 여기는 입장료 있어야 들어가시네요. 티켓 빌레테리아. 아, 입장료 줘야 되는. 아, 이렇게 예쁜데요. 제가 그린패스 그 백신 2차 접종까지 다 받았는데 종이에 그 도장 찍었는데 그 전자 인식 그거를 제가 아이고, 출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 입장료는 어른 한 사람이 7유로인데 아, 못 들어가게 하네요. 네, 거부당했어요. 에이, 속상하네. 이 멀리까지 왔는데. 성 위쪽에서 아래 자동차로 도착하는 부분은 저 부분이에요. 차들 주차되는 거 보이나요? 사업의 전경은 산꼭대기 올라가면 사업의 전체 이렇게 전경이 보이겠죠? 저는
그린 패스 전자 인식 그걸 제가 안 갖고 왔어요. 그 종이에 백신 2차 맞은 그 확인서는 있는데 저는 그거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전자 인식 이 바코드 같이 그 사각형에 뭐 있잖아요. 그게 있어야 된다네요. 그래서 저는 거절당했어요. 아, 사정해봤는데 안 되네. 예, 그럼 저는 저 성곽하고요. 저 기운이 좀 떨어졌어요. 아유, 멀리 왔는데요. 포도밭 구경하고 가야겠어요. 저 성 중간중간에 저 풀도 좀 뽑아줘야 될 텐데, 저 무화과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무화과 저런 거는요, 돌멩이에게도 다 부숴요. 저 뿌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무화과는 아닌데요. 미르도 블랙베리인가요? 하여튼 그래요. 아유, 하여튼 좀 그렇네요. 저기 사람들은요, 성 안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와서 안내원 그니까 표 몇에서 직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아이고. 예, 이거는요, 체리 나무예요. 체리 나무고요. 예, 포도밭이 쫙 깔렸죠. 저 뒤에 포도밭이에요. 아, 저쪽에다 포도밭이에요. 이 장치 있죠, 나무다리. 이 장치 같은 경우는요, 예, 저기 쳐들어왔다 이럴 때, 바로 저 고리 연결되죠. 새 고리 이렇게 안에서 줄을 잡아 당기면, 이 나무가 다 이렇게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 닫히는 거죠. 성황 이제 구경을 하고 온 사람들 제가 밖에서 물어보니까 방이 네 개 이제 보여주나 봐요. 뭐 전시물들 있고요. 아마 영주 생활상 같은 뭐 그런 것들 뭐 전시해 놨겠죠. 다음에 그린패스 갖고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이게 못 들어가게 펼쳐놨어요. 전에는 저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 보세요. 아, 약간 저 나무가 조금 비틀렸어요. 아, 어쨌든 저 이제 안에서 끌었어요. 좀 어두워졌는데요. 역광이라서 그래요. 예, 끌어당기면요. 이 나무 다리가요, 저기 딱 맞게 되는 거예요. 저 나무 저 아래 저 표시가 좀 연한 색으로 돼 있죠. 저기까지 딱 말하자면 입구 막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막혀요. 저 성 꼭대기 있죠. 저기 이제 들어가 봤나 봐요. 저기 성 꼭대기 있고 저 안에 네, 이래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보면 푸르게 되죠. 저기 말하자면 전부 다 포도밭이라고 보면 돼요. 산들을 다 개간해서 저게 다 포도밭이죠, 말하자면. 전체가 다 포도밭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도 경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포도 농사 짓는 거예요. 구릉. 한국이 지금 구릉지다, 그죠? 구릉지에 다 포도밭이에요.
그러면 이 근처 포도 아직도 수확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살짝 가볼까요? 아, 아직 포도 있어요. 보이세요? 저 구릉 뒤쪽으로도 포도밭이에요. 색깔이 연하죠. 이거는 흰 포도주, 화이트 와인 만드는 거예요. 포도가 아직 안 따고 있네요. 이 금은 호수 같은 경우는요, 이 파이프, 말하자면 가물 때 물 준다고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예요. 포도가 일손이 많이 가요. 다 일일이 사람이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포도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 천동네에서 있을 때 들었는데, 그 당시 시세죠. 1kg에 20센트. 예. 깐티나. 와인 만드는 곳에 판매할 때 농가에서 1kg에 20센트. 근데 요즘도 뭐 별 그렇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20센트에서 22센트 뭐 그 정도예요.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요, 기계가 하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이 낮아요. 옥수수 같은 경우는요, 12센트, 뭐 10센트에서 12센트. 한 10년 전에 시세인데, 뭐 별반 차이 없지 싶어요, 지금도. 와, 이게 정말 탐스러워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한 두 송이만 따도 1kg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아직 어린 것도 있어요. 아직 좀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송, 꼭대기, 깃발 걸려있죠? 저기는요, 고속도로도 보이고요. 고속도로인지 일반 차든지 모르겠어요. 국도 같기도 하고요. 지대가 높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저, 평지에서 봤을 때 이게 꼭대기, 언덕 꼭대기, 한국에서는 산 꼭대기를 하는데요. 이게서는 산은, 이 정도는 산이 아니고 그냥 언덕, 예, 언덕이라고 불러요. 예, 지대가 높습니다, 여기는. 저 아래는 이제 일반 도로고요, 평지고요. 저 아래도 푸른 거는 다 이제 포도밭이죠. 푸른 색깔한 거 저기도 다 포도밭이에요. 날씨가 조금 오늘 안개가 좀 끼었어요. 그래서 좀 뿌옇게 보여요. 시야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더 신비스러운 것 같아요. 풍경은. 여기 올리브 나무 한 그루 있고요. 계속 올라가면 또 계속 또 포도밭이겠죠. 바람새 노래하는 자.
아무도 넌 쿠라레로 시아베성에서 이제 내려갑니다. 네, 왔던 길 걸어서 내려갈 거예요. 안개 낀 게 보이죠? 해가 안개에 덮였어요. 이제 보니까 이제 이슬이 내려요. 이곳 날씨는 여름에는 이슬이 없고요. 그 축축한 날씨 이제 우기에 이제 접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이슬이 많이 내렸더라고요. 9월 23일부터 가을에 속한다고 그래요. 양력으로는. 저기 아래로 마이들이 보이죠? 제법 크네요. 수압대가. 업이 상원될 것 같아요. 소도시. 예, 뭐 그쯤 될 것 같아요. 잠깐 돌벤치에 좀 앉아봤어요. 이 길이 상당히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만약에 구두 신어 때라면 구두굽 다 나가겠어요. 운동화나 뭐 이런 거 신어야 될 것 같아요. 작품 문 열렸네요. 그린패스. 그린패스 있어들한테 했어요. 저 전자인식 그린패스를 제가 다운로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입구에서 그냥 살짝 보는 거예요. 상당히 예쁘네요. 멀찌감치에서 보는데도 상당히 예뻐요. 이것도 포도 짜는 그거네요.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도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포도 심겨져 있어요. 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전에 법원으로 사용됐답니다. 지금 현재는 법원은 베로나로 옮겨졌답니다. 그리고 이곳은 현재 레스토랑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여기도 그린피스가 붙어 있어요. 예전 법원 건물.
샤베이너 버금거무. 그리고 옆에 예쁘죠? 제라늄으로 발코니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좀 많이 어두워졌어요. 아니, 제가 선글라스 껐어. 어두워 보여요. 근데 이제 해놓은 데 지고 있어요. 오! 제라늄 꽃잎 떨어진 거 봤어요. 아, 저 제라늄 아니다. 저거 이름이 다른데 제가 까먹었어요. 아유, 세상에! 벌써 저 새집! 새집 저 밖에다 저렇게 달아놨어요. 아, 저런 것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집안에 새 달아놓는 거 싶은데. 아, 심하게 오토바이 정말 심하게 달려요. 심하게. 저 예전 법원 건물 뒤쪽에 이렇게 깃발이 3개 꽂혀있죠. 예, 이건 국가 공공기관을 뜻합니다. 아전시 엔트라테. 아, 방금 물어보니까 세금 관련한 일을 하는 곳이 아마 한국 지금 구세청 같은 건가 봐요. 저 옆 건물에서요. 오면요. 여기는, 금융 관련한, 이거 재정금융부 뭐 이런 게 되나요? 그 조금 더 지나면요. 저기 또 깃발 새겨 꽂혀있죠. 아, 이게 뭔가 아질로 되세요. 아질로 날 밀려 옷도 챈도 세단따두에 1872년부터 예, 운영되고 있는 유아원이라 하나요. 타가서로 말하려니까 조금 어감이 예전에 북한 뭐 이 생각이 나서 좀 꺼려지는 말입니다. 유아원, 영유아원 뭐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국립인 거죠. 사베 상당히 예뻐요. 조금 더 가면요, 저 또 소문이 나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들어왔던 이 문이며 이거는 이제 나가는 문. 이제 이 양쪽에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쁘다. 이 건물이 뭔가 했더니 물어보니까 저 깃발 3개 걸려있죠? 예, 사베 꼬문에. 예, 사베 시청이거나 한번 동사무소거나 면사무소거나 업사무소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유 깃발, 이태리, 이탈리아 깃발, 그 다음에 베네도 깃발 이렇게 걸려있죠. 그리고 저 끝에 달린 거는 흰색에 노란색 적어놓은 관광 안내소 뭐 그런 깃발이랍니다. 저 위에서 저 올라가서 걸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나 봐요. 저 중간에 저기 난간대가 있죠. 걸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손까지 이렇게 딱 뚫려서 다 보여요. 아, 멋지네. 저 위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이세요? 중간에 성문 걷어놨죠. 세 부분으로 해서 여기가 상당히 높아요. 성문 높이가, 문장 높이가 한 5m는 될 것 같아요. 여기에 포르트 아쿠일라, 아쿠일라 뭐 독수리 뭐. 이 문양은 사베 문양이에요. 꼬문에도 사베 꼬문에 문양이네요.
여기 보면요, 이렇게 나왔는데 10세기 초에 뭐 시작됐어요. 성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10세기 초에 건설 뭐 시작됐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래서 1375년까지 이제 건설 올라간다고 그러네요. 아,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 벽에, 벽 한쪽에 인증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요, 2009년에 이 전체 성 전체 이렇게 전체 둘러가면서 다시 이제 리모델링 했다고 해야 되나요? 2009년에 했다네요. 베네토 지역에서 베네토 주 기금으로 이렇게 했나 봐요. 전체를 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다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나 있어요. 이런 문들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수신 장군 그런 데 사극에 넣어놓은 그런 문들 있잖아요. 한국에도 꼭 재질이 똑같은 것 같아요. 상당히 두껍고요. 뭐 철못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못을 박았어요. 보니까 상당히 이게 못이에요. 이게 문 두께가, 문 두께를 이렇게 통과하고 지탱시키려면 저 못도 상당히 굵어야 되겠죠? 이게요. 보세요. 한 13cm 정도는, 한 15cm까지도 나오겠어요. 두께가요. 그래서 이렇게, 못이 이렇게 아주, 몸머리가 해놓은 못, 대모. 중간에 좀 비긴 했네요. 아, 이제 몰랐는데 차가 지나가면서 저를 기다려줬어요. 미안해요. 카메라가, 제가 삥 돌았더니 카메라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화면이 선명하게 안 찍혔어요. 차 온다고 급히 피했더니 차가 다른 쪽으로 가네요. 방향 돌린다고 저러네. 자, 그럼 이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네, 정문 밖으로 나왔어요. 이 가운데 계단이 있는데 문 닫아놨네요. 아마 시간 지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보니까 사진 찍도록 해놨잖아요. 이 고레 디 수아베, 수아베 심장. 네, 이게 포토존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걸 봐서는 이 문은 낮 시간대에 개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위에서 봤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였어요. 저 위에서 봤을 때 아래에 있던 그 지점, 제가 표시했던 그 지점이 바로 여기에요. 샵에 꼬문의 문양이고요. 저쪽에 주차장은 넓게 잘 되어 있어요. 현재 여기 있거든요. 문을 달아서 닫아놨어요. 예쁘다. 아유, 녹슬어 가고 있어요. 수아베. 꼬문 애들 수아베. 문장이에요. 아, 이제, 자동 브릭 해줬어요. 저녁에도 이렇게
빛이 들어 불 켜놨나 봐요. 불이 들어와서 조금 전에. 송 바깥에 주차장이고 네, 주차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보니까 이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요, 저 뒤쪽에서 포도밭 이렇게 같이 연결되면서 포도밭으로 연결되는 저 성문이 나와요. 네, 사베 성입니다. 이탈리아 성은요, 이 끝머리 저렇게 포크 같기도 하고요, 뭐 저렇게 포크 끝 같기도 하고 저렇게 어쩌면 돼지 발 같기도 하고요.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해놨어요. 샤베 저녁 풍경입니다. 아까 지나갈 때 몰랐는데 이제 집에 간다고 나오는데 보니까 저기 가운데 저기 또 문이 있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저기 전 문이거든요. 옆에 건물은 리모델링 하고 있고요. 저녁 시간 되니까 성곽에도 군데군데 이렇게 불을 켜놨어요. 여기 보면요, 저렇게 틈이 있어요. 틈이 있어서 저기 올라가는 뭐 집들을 통하는 길도 되고, 우와, 저기 계단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위쪽으로. 이쪽은 가려졌어요. 여기는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만 된다고 이렇게 적혀있네요. 팻말을 보니까 중간에 성문을 나왔거든요. 꼭대기 보이세요? 저기 영주가 기부했던 성이에요. 영주가 기부했던 집이죠. 사대성은 바깥에서 보면 이런 풍경이네. 여기도 주차장이에요. 그러면 여기 문에서 돌아서 반대 방향 보면요, 네, 이렇게 상당히 길어. 전체가 주차장이, 주차장도 상당히 넓게 잘 되어 있고요. 바깥 외부에서 이렇게 차들이 와서 세울 수 있도록 주차장이 양쪽에 많이 있어요. 걸어와 봤어요. 걸어와 보니까 여기 또 문이 있는데 이 문은 사용을 안 하네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봤을 때 가려졌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게랑 연결 못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모퉁이를 돌면 저기 끝. 저기가 낮에 들어갔던 입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로변에도 주차 시설 다 돼 있고요. 이 모퉁이 여기도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뭐 수업에 올 것 같으면 주차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포도수확 하는 해서 이제 지나가는 트럭, 이제 한참 바빠요. 농번기요, 농번기 말하자면. 샤오뚜띠 모두 안녕 여러분, 감사합니다.